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옥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3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오이코메라고 기록되어서 건물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ESV에서도 업빌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세워가겠느냐? 교회를 위하여 더욱 세워가겠느냐? 모두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누가 방언으로 말하고 그 뜻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방언이어서 다 알아듣지 못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진과 전투 준비와 방어 준비, 대기 신호를 보내줘야 될 나팔이 그 소리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지 않는다면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통변이 동반된, 즉 통역이 동반된 방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군가 방언으로 대표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여 멀뚱멀뚱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세례된 장로교회의 경우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쪽의 언어가 사용될 때 한쪽은 편하지만 다른 한쪽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세워가기 위하여
통역을 맡으신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통역은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그 통변의 은사로서의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역을 맡은 자로서의 또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그가 또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3절에 보듯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언이 어떤 것입니까? 장래 일을 말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며 준비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환난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장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분명 유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니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또한 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통역, 통변의 은사를 위해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다시 1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으로 한다면 도로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주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열기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온갖 화력을 다 동원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든 방언 기도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와 주시길 바랍니다. 성냥개비가 하나씩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태우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인 장작이 되어서 활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새해된 장로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